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선생님 무슨 일 하세요? 저 운전 일한데요. 운전. 네네. 운전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일 보니까 뭐 직성도 그렇고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 예. 뭐, 이렇게 느낌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가 보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예. 잘 들리세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하셔요. 그런 끼가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저희랑 비슷하게 어떤 느낌이나 이렇게 뭐 꿈으로라도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하시는 일이 그렇게 잘 돼가지를 않으셔, 현재.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도 성사가 잘안 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계획이나 아니면은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지금 시간이 좀더 걸리시겠어요. 지금, 일단은, 올해 지나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예. 그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좀 있긴 있습니다. 일도 이쪽 일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되시면,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일에 대해서? 그럼 어떤 목적이 생긴다고 그럴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아주 선생님 마음도 그렇고 공허해요. 지금 뭐 이제 계획하시는 거는 뭐 어떤 거예요? 지금 운전을 하시면은 뭐 차량에 관계된 거예요? 아, 화물 운송. 그 내년 정도 바라보세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그뭐 차를 하시거나 그래도 별 도움이 안 되셔. 예. 그리고 뭐 차를 바꾸고자 하시는 일들이 지금은 이루기가 좀 쉽질 않아요. 내년 하반기 되시면 일에 대한 욕심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이 생기고 그걸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올해하고 다르게. 되면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시는 동안에 뭐 운전을 하시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뭐 힘은 드시겠지만 등산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좀 몸을 좀 만들려고 예. 지금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운동 시작한 지가. 이제 좀 근력 운동이랑 등산은 날마다 시간 내서 1시간 코스로 갔다 오고 있어요.
예, 등산을 자주 하시면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건강상으로 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선생님이 운기상으로도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산을 다니시고, 그리고 뜻하신 바는 내년 하반기 돼서 그거를 이루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래 서둘러 하지 않으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궁금한 게 없어요? 또? 있어요. 쌍둥이 딸이 5살인데. 5살이요? 아이고. 예. 따님 생년월일 좀 주세요. 19년 7월 19일. 예? 19년? 2019년 7월 19일. 19일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음력이요? 양력이요. 양력. 이 얘기는 되게 다정다감하겠네. 그리고 자기 주장도 세고.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공부를 시키셔도,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래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못할 거예요. 근데 무슨 자기를 표현하거나 이런 쪽에 공부면은 도움이 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아기들은 그러니까 뭐 예술이라든가 예체능 쪽으로 하시는 게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등산 다니실 때 아기도 좀 데리고 다니세요. 이 아기도 이제 등산 다니고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산에 다니고. 예. 같이 한 가지만 다니시고. 여쭤봐도 될까요? 예? 한 가지만 뭐 여쭤봐도 돼요? 예. 제가 이걸 지갑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운태가 괜찮을랑가 저는 해도 직성에 맞을랑가 지금 운전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지금. 근데 이게 괜찮냐? 괜찮아요. 뭐, 어쨌든 지금 나이에 뭐 다른 걸 하기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꾹 참고 이렇게 하시고, 꾹 참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되면 뭐 하시는 일을 통해서 길이 열릴 거예요. 열릴 거고, 그러니까 산은 열심히 다니셔야 돼. 네, 산은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니까 어떤 주변의 친구분들, 예, 친구분들이 본인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세요. 친구분들 많죠? 요즘에 좀 이제 많이 좀 많이 왕래 연락이 많이 뜸해지긴 했어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시는 게 훨씬 낫고, 오히려 친구분들 때문에, 뭐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인생이 뭐잘 풀린 그런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혼자 내 인생을 열심히 착실히 사시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 착실함을 채워갖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뭔가 차량을 바꾸거나 뭐 다시 그렇게 하실 거면 내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시간들은 그냥 열심히 내가 채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선생님이 좀 공허하고 힘드신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 되면 나아지니까 그 사이에 그거를 또
채우셔야 돼, 그 시간을. 그러시면 잘 되실 겁니다. 저는 드릴 거를 다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